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페리즘마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3살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울면서 엄마 내가 진짜 고치고 싶었는데 습관이 안 고쳐져 음순을 안 만지려고 해도 찌릿찌릿한 느낌 때문에 만지게 되고 자꾸 엎드리고 싶어 난 안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싫은데 그게 안 돼 안 멈춰져 하고 울더라고요. 솔직히 딸아이의 말에 정말 놀랬습니다. 한 번씩 엎드려서 생식기를 비비는 듯한 모습은 본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그냥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였고 아이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아이한테 괜찮다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남들이 보게 되면 불편할 수 있으니 하고 싶으면 엄마를 부르던지 다른 놀이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오늘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또 울다가 갔습니다. 아이 말을 듣고 이리저리 찾아보니 다른 곳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돌려보라고 하는데 딸아이는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하네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한테는 엄마에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안아주고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방법을 찾아보겠다 했는데 오늘 학교 갔다 오더니 방법을 찾았냐고 묻습니다. 아이 자는 모습을 보니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진짜 참 마음이 그저 절절절절하게 와닿게 되네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아이가 스스로 고치고 싶다, 습관이 됐다, 울면서 부모님한테 전달을 했다. 요 조합만 봐도 아이는 이미 자위에 대한 부정성과 자위에 대해서 거부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음순을 안 만지려고 해도 찌릿찌릿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만지게 되고 자꾸 엎드리고 싶어. 엎드린다는 건 이 아이의 자위 형태는 엎드려서 바닥에 비빈다라는 거거든요.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에 비해 자위법도 다양하고 생식기에 대한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호르몬에 의한 자위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미 습관이라는 말을 자기가 스스로 썼기 때문에 3학년 전부터 시작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 그랬죠?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은 몸놀이의 일종으로 자위를 하고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요 딸 아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몸놀이의 색깔이 더 강해요. 근데 4학년이 되면 호르몬이 돌고 있기 때문에 4학년이 돼서부터 하는 자위는 저희가 말하는 정말 순수한 몸놀이보다는 호르몬에 의해서 성욕에 의해서 실제로 자위를 하게 되는 그런 맥락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시작하는 게 4학년부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자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위냐가 문제인 거지.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는 영역의 자위가 있는 반면 아니야 이 자위는 위험한 거야 아니야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자위의 영역이 있어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스스로 느끼는 죄책감, 불안감, 그죠? 이런 것들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털어줘야 돼요. 최대한 털어주기 위해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어머님들이나 양육자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거기에 동요되면 안 돼요. 엄마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뭐 나는 자위를 하고 내가 습관이 돼서 너무 싫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머 너 그랬어? 너 진짜 그렇게 했었어? 그렇구나. 근데 사실 그거는 문제가 아니야 라는 반응보다는 너 그거 갖고 고민했어? 라는 반응이 훨씬 나아요. 뭐냐면 어머니나 양육자분들이 감정이 휘둘려서 같이 불안한 감정을 느끼면 이 아이들은 훨씬 더 타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뭔가를 이야기했었을 때 그래? 별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야. 그게 걱정이었어? 어머나, 그거는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닌데 라는 반응들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이 아이에게는 자위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머니께서 또는 양육자분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위, 건강한 자위, 이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 자위가 무엇인지 양육자분님들 스스로 자위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히 잡혀야 돼요. 자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문제가 되지 않는 자유예요. 에티켓만 지켜주면 되고 아이 스스로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정리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자유의 에티켓이 뭘까요? 집이 아닌 곳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만 하기. 자위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자위를 못하게 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은 집이 아닌 다른 공간을 통해서 자위의 과정을 하게 되는 거죠. 설마 밖에서 하겠어가 아니라 집에서 안 되는 만큼 밖에서 나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제일 안전한 공간이라는 걸 전달해 주는 게 자위 에티켓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집에서도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만 하기. 자, 유아들은 어차피 에티켓이 잘 안 지켜져요. 하지만 초등학교를 들어갔었을 때는 이 아이들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맥락과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리기는 하지만 유아들에 비해서. 그래서 집에서도 엄마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게 불편하니까, 또는 자위는 남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방에서, 뭐 그저 방이 없으면 정말 화장실에서라도 어떻게 이 아이가 자신만의 영역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구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해줄 때의 느낌은 어머 너 그런 걸로 고민했었어? 라든지 근데 사실 그거 문제가 아니야 라고 오히려 이 아이가 진짜야? 라고 할 정도로 화들짝 놀랄 정도로 아주 쿨하고 경쾌하게 이야기를 해줬을 때 이 아이들은 내가 굳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 느꼈구나, 내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 불안감을 느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양육자분께서 얼마나 멘탈을 잘 잡고 있느냐, 내 감정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더라도,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전달하는 그 기운, 기류, 눈빛, 우리가 일명 말하는 오감의 영향력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오감의 전달을 당차고 카리스마 있게 별거 아닌 듯이 전달하느냐는 아이의 불안감과 죄책감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